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없는 몸인데 갑자기 5시 좀 지나서 전화가 와서 할 수 없이 서게 됐어요. 그래서 좀 준비가 좀 미비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목사님과 교환 목사님 여러분들, 장로님들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기쁘고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옛 어른들이 말하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 사람이면 낮잠을 자고 두 사람이 모이면 남욕하고 세 사람 모이면 노름을 하고 네 사람 모이면 둘씩 편을 가른다고 그랬어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은 모래알 같아서 개개인은 똑똑하지만 연합을 잘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왜 그럴까요? 그래, 저는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를 좀 소개할게요. 저는 스페인 라스팔마스라는 섬에 우리 한국 원양 어업이 왕성할 때 어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마침 중국에서 문화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갔는데 그 중에 우리 조선족, 말이 통하는 우리 조선족들이 여기 고기잡이 어비로 한 2천여 명이 5-6년 동안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백항목 교회라는 데 김덕환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도와주면서 전도하며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원양 어선 선장으로 있던 임시동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이 배 선장이었지만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가 더 공부하기 싶어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마침 전명근 목사님이라고 젊은 분이에요.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 파송 선교사를 받고 중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에게 저를 부탁했습니다. 스페인에 있다가 중국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몸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좀 도와주십시오 해서 저보다 6개월 먼저 가족을 데리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에 거주할 수 있는 외국인들의 여권을 조사를 했어요. 아주 세밀한 분입니다. 우선 파출소에 가서 신고해야 되고 집을 얻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그런 여러 가지를 잘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는 저는 아무 일도 안 했어요. 그분이 하자는 대로 파출소 가고 또 교회도 가고 그래서 이제 먼저 학교 중국어 연수로 유학생으로 1년 비자를 얻었습니다. 그분과 같이. 그래서 이제 1년 동안은 거기서 문제없이 거주하게 됐어요. 그분은 들어올 때부터 탈북 사역을 개혁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갈 때 뭘 할까 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장전도사님을 소개를 했어요. 제가 오늘은 성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도사님 첫 사역이 아이 바로 탈북 어린이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 사역에 이제 동참하게 됐는데 이 사역은 만 16세부터 20세 미만 남녀 어린이 18명이 모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맨 꼭층이 6층입니다. 그 6층을 얻어가지고 그들에게 예배와 성경, 또 한국어, 중국어, 뭐 수학 이런 필요한 공부를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적응을 하며 굉장히 성장을 잘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위험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은 감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서 무서운 고문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동역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혼자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많은 고생을 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우리말로 만지창이 돼서, 그래서 끝내는 추방을 달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했고, 안타깝게도 저를 도와주던 전명근 목사도 예측을 못하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고문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풀려나고 가족을 데리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잡히면은 북송되어서 수용소에서 버티기 힘든 노역으로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고 성경 말씀의 은혜를 받아 이북에 있는 친족들에게 전도하겠다고 기뻐했어요. 18명 중 8명이 구정 면정에 부모님이 보고 싶다고 두마강을 건너가겠다고 해서 저희가 마련한 쪽복음하고 여비를 하고 또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 후 몇 개월 후 다 돌아왔는데 한 아이가 돌아오질 않았어요. 물어보니까 다들 모르죠. 개별적인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1년 3개월 후에 왔는데 몰골이 형편없었어요. 바짝 마르고 뭐 곧 쓰러질처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가 두만강을 건너가다가 경비병에 잡혔답니다. 그래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모든 걸 다 빼앗기고 수용소로 가서 거기서 노역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버티다가 아이가 죽어가니까 수용소에서 어머니한테 인계시켰어요. 그래, 어머니한테 온 이 아이는, 어머니 나 죽으나 사나 다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이 한 말을 남겨놓고는 그날 밤에 두만강을 건너서 왔다는 거예요. 그 우리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과정은요 진짜 목숨 내놓고 어려운 과정이죠. 뭐 죽으면 끝난이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시켰습니다. 물론 이 아이들은 무사히 난민으로 해서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 후에 화령에서 장항이라는 곳에서 목회하는 정 전도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화령시에 있는 팔가다 진이라는 데 중남 지역에 6명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를 파송한 영생장로교회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7년 동안 영생교회에서 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자동차도 사주고 단기 선교팀도 들어오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 7년 동안에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20여 명이 지금도 뜨겁게 예배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역선을 타고 들어온 조선족 김집사라가 이제 6년 동안 미국에서 돈을 벌고 중국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심양에서 또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조선족 목회자 김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제가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양로원에 가서 3년 동안 그때 당시 제가 갈 때 48명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지역에는 우리 오장로님이 중국에 오셔가지고 그 지역을 다 보셨어요. 양론에 있는 분들은 병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치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신앙으로 이끌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을 위로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전하며 제가 3년 동안 거기 있으면서 그 김 목사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 교회를 우리 영생교회에서 또 계속 전도 폭발 뭐 새생명 훈련 단기 선교팀 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부흥을 했습니다. 또한 이 목사님을 미국으로 안내해서 지금까지 영생교회에서는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미국에 가기를 원하는 조선족 목회자들에게 이 넓은 땅과 목회들 하는 모든 것을 보면서 현지에서 목회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여기 와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주위에 얘기를 해서 계속 목회자들이 15에서 20명 사이에 지금도 들어와서 매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인도 격언을 보니까요, 칭찬 코끼리를 춤춘다 그래요. 인도 격언에 보니까 칭찬을 해주면 코끼리가 춤춘대요. 그만큼 칭찬이 짐승도 옮기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주제넘게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누구냐? 여기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오충환 장로님, 군 선교를 위해서 한국에서 한 보름 동안 힘든 사역을 하고 그 힘든 와중에도 저를 도와서 중국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 달이 넘도록 우리 한국 선교사의 안대를 받으면서 중국 전역을 돌았어요. 교회와 신학교, 그래서 말씀도 증거하며 또 성경 공부로 재직 훈련도 하며 피곤할 줄 알지만은 그 일을 참 감당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풍성하게 호텔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민박하고 하여간에 최소한도로 우리가 경비를 줄여가면서 했기 때문에 한쪽에는 제가 오장로님한테 굉장히 미안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긴 동안을 아무 어려움 없이 심지어 감기 하나 안 걸리고 잘 감당해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어려워할 때 같이 기도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도 지원해 주고 진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동역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15년을 저기가 있다가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은 거주증을 안 줘요. 제가 어떻게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우리 그 지역이요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그러니까 연길, 화령, 도나 또 여러 지역에 하나로 묶어가지고 너희들이 자치적으로 해라 하면서 자치주를 주정부에서 허락했거든요. 그 안에 장애자 협회가 있어요. 그 협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1년씩 해외로 안 나가고 계속 연장해서 15년을 있었어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65세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비자를 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중국 사역을 이제 정리를 하고 지금은 전라남도 완도군에 속하는 장도라는 조그만 섬에 거기를 갔습니다. 그 과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장황하게 만난 사람을 소개를 했죠.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귀한 동역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여 년 동안에 선교 사역을 하면서 계속 만남으로 이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만약에 혼자 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바로 저는 선교 사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며 많은 교회와 전도를 많이 한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도 단독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서로 교환하고 서로 도와주며 힘을 합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역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귀한 교훈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동역자는 짐을 같이 짓다 또는 매를 같이 맞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도행전 6장 4절에 사도들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7명의 집사들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 일을 하지 않으려고 집사를 세운 것이 아니죠. 동역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은요, 섬김에만 동역이 아니죠. 동역에는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죠.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동역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하셨어요. 여기 앉아계시는 목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계시죠. 제가 말씀을 안 들어도 목회도 사실 혼자 못합니다. 성도들의 동역이 필요하죠. 특히 더욱더 가까이 섬기고 손발이 돼주는 동역자가 있는 목회자는 그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러나 동역자를 잘못 만나면 힘들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동역자에 대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우리 인터넷 방송도 우리 김종은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죠. 여러 목회자님들이 같이 하고 장로님도 같이 하고 성도님들도 같이 하고 이
같이 한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힘을 나타내죠. 바로 바울 사도의 그 사역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인터넷 방송 모든 사역자에게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될 때 하나님도 같이 동역해 주셔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바울 사도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두 사람만 제가 읽었죠. 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무엇이든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은 바울 사도는 많은 은사를 받고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지요.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첫 번 선교사로 받은 분 아닙니까? 그분이 지병이 있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 병에 대해서 얘기는 돌지만 하여간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고쳐주질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동역자를 붙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누구냐? 의사인 누가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평생 바울을 도와줬어요.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 곁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었습니다. 누가는 이처럼 끝까지 바울을 도와주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은 동역자입니까?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대로 우리는 주의 일에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6절에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나는 실먹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섬기는 모습만 다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베베라는 여성 교회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교회든지 다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두 종류의 꾼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말꾼이요. 두 번째는 일꾼이라고 그랬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일꾼은 말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말이 많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믿는다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무난 인사의 첫머리에 베베 자매 우리가 읽었죠. 이 여성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했죠. 그런데 여성인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바울이 가장 먼저 소개한 것은 바울 사도는 미래를 내다봤어요. 즉 오늘 현세를 보십시오. 여성들의 지위가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측 못한 파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서 서신을 이 베베 자매가 로마로 가져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서신은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지고 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또한 그 당시 기록된 그 서신은 이런 종이가 아니라 두루마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피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이 여성 베베는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베베 자매를 신임하고 그 귀한 사명을 맡겼죠. 이 귀한 사명이 바로 동역이 아니겠습니까? 또 베베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호자 꼭 필요하죠. 그가 없으면 일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베베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바울을 도와주었는지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의 사역에 큰 동역자로서 없어서는 안 되는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베를 추천한다고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일에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또 장로로서 집사로서 이런 직분은 바로 서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으로 모든 일을 협력하고 힘을 합하여 섬기며 도와줄 때만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얘기가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로마에 살다가 글라우스 황제가 유대 사람을 박해할 때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주해서 천막을 짓는 업을 종사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다가 우리 바울 사도를 만났죠.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가서 바울 사도 같이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들을 에베소로 보낸 내용이 나오죠. 그들은 일생을 복음 중심으로 바울 사도와 같이 동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내용이 아니죠. 바울이 편지에 기록하기를 이 내용을 기록했죠. 바울에게 충실한 동역자 부부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놓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분은 모든 전부를 내놓았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힘을 합하여 돕고 섬기고 동역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동역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그 열매로 부흥 발전시킬 줄 믿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완도에 속한 장도에 가게 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요, 저와 같이 중국에서 사역하던 허 선교사님이 고척교회에서 파송받은 분인데, 거기서 이분이 사찰 집사로 일을 하다가 신학 공부하면서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이 전라남도 완도군 여서도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물론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교회 동역, 물론 장로님과 집사님과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지만, 그분을 도와주는 그분들이 한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줬어요. 기도와 물질로. 그래서 그 여서도의 교회는요, 아니 장로님 그 섬 이름이 뭐지? 여서도가 아니고 대마도, 대모도, 이렇게 제가 지금 좀 왔다 갔다 합니다. 대모도의 교회는요, 우리가 가보니까 참 잘 지었어요. 그런데 빚은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요, 청산도의 청산교회가요, 전임자 목사님이 교회를 빚을 많이 짓고 크게 개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갈등이 생겨가지고, 즉 말하자면 동력이 깨졌다는 거죠. 할 수 없이 후임자도 안 세우고 그냥 나갔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한 목사님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를 살려달라고 해서 이분이 거기로 왔어요. 교회는 큰데요, 그런 과정에 교인들이 많이 시험을 받고 떨어졌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 장도를 들어가게 됐어요. 이 장도는요, 생기기 전은 한 8년 전에 생겼다고 하는데, 최초에는 강릉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만나서 사정을 알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세웠다고 그래요, 처음에.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한테 인계하고 강릉으로 갔는데, 목사님들이 성도가 있어야죠. 왜냐하면 제가 들어갈 때 18명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3명이 있었어요. 그러니 목사님도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 목사님이 육지로 나가고, 그 후에 여전도사님이 들어왔다가 그분도 감당을 못해요. 왜냐하면 밤에는요, 주위에 있는 건물들이 다 비어가지고 지붕이 헐어지고, 진짜 저 혼자 들어가 있을 때도 처음엔 밤에 썬뜻썬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완도에다가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주일날 배 타고 들어오고 월요일날 나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그분도 그만둬서 2년 동안 그 교회가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한 목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같이 들어가 봤는데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무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성교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사례비에는 신경 안 쓰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16년 10월에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 후에 거기에도 제가 그 섬에 있다 하니까 모든 일 뿌리치고 우리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족을 두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언어가 짧아요. 그 모든 일들을 장로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으로 모셨어요. 도움을 받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오셨어요. 완도까지 버스 타가로 한 6시간 가고 거기서 또 배 타고 1시간 들어가고 거기서 또 20분 배 타고 들어가야 제 장도인데 이 섬은요 힘든 게 뭐냐면 안개가 끼거나 비바람이 오면 연락선이 안 떠요. 그러니까 장도에 들어가는 사람은 시간을 날짜를 넉넉하게 갖고 들어가야지 시간 잘못하면은 며칠씩 묶여 있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어떻게 보면 꼭 유배에 나와 있는 그런 감도 제가 느꼈어요. 거기를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20여 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하는데 진정 동역자를 하나님의 귀한 분을 만나게 해주시고 도와주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실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동역자에 대한 말씀 오늘 우리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터넷 방송 우리 김 목사님 많은 좋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서로 섬기는 용사, 기도의 용사, 전도의 용사, 선교의 용사, 동역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